며칠 전 이제 6월 현충일 날에 65번째 현충일 날에 국립현충원 서울에 있는 동작 국립현충원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아예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다 같이 갖고 그날 와주신 동지님들 그리고 이제 함께 해주셨던 강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국립현충원을 폐쇄하고 대전현충원으로 사람들을 돌렸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대전현충원에 가서 제가 제일 충격받고 화가 났던 것은 대전현충원은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제2연평해전 용사들이 실제로 안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충탑 참배를 드린 이후에 그 코스를 따라서 쭉 돌았는데 심지어 문재인의 화환이 천안함 용사들 묘역 앞에 있는데도 미통당이 그 어떠한 당 차원 화원 그리고 전현직 의원 화원 그리고 미통당 관계자 화원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표 받을 때만 보수고 표 받을 때만 국가안보 생각하고 표 받을 때만 천안함 연평해전 떠들던 사람들 실제로 지켜야 될 때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아 국립현충원 문 닫았으니 이번에는 화환 조치도 안 해도 돼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우리 공화당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 또한 저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상수 위원장님과 더불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의혹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요. 제 대학원 전공이, 석사 전공이 또 마침 기술적인 부분이나 접점이 있어서 전자개표 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거의 다 의혹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개표를 검증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시연을 했을 때처럼 그런 보드판, 칩 들어있는 보드판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칩 안에 어떤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회로도를 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칩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 소스 코드를 까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했었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데이터 로그라고 그러는데 그 로그를 다 까야 합니다. 그거를 다 깔려면 그 사람들이 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맡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한테 맡기면 또 말이 많을 테니 또 미국이나 다른 해외 업체, 공신력이나 업체에 맡겨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있느냐? 대한민국에 딱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통당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차원의 소환조사, 검찰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나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 고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시민단체 차원에, 그리고 이제 뭐 정당도 개입돼 있으니 그렇게 함께 이 문제를 확산시켜 가는 건 좋은데 그거와 병행시켜서 미통당을 압박을 하던 검찰의 뭐 의혹을 검찰을 더 조사를 진행시킨 방법을 찾던 투트랙으로 가든 쓰리트랙으로 가든 그런 거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지갑만 채우는 이러한 행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들이 부정선거를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체제를 얻기 위한 개헌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라는 이 과정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체제를 뒤엎는 개헌에 대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보호 혹은 이제 준비, 자금적 준비, 시간적 준비, 육체적 준비 무엇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열 정비를 오히려 다 흐트러뜨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일수록, 오피니언 리더일수록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키우고, 미통당을 압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개헌이 저놈들이 목표인데, 개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2차, 3차, 4차, 5차,
다중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도 그 방법을 전당대회 코앞에 있지만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고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